전기차 선도 지역인 제주에서 도로를 달려야 할 전기차가 한라산의 말목장과 도심 공터 등 제주 곳곳에 무더기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라산 중산간의 한 목장지대. 말이 뛰놀아야 할 목장을 수입 전기차 100여 대가 떡하니 차지했습니다. 졸지에 터전을 뺏긴 말은 좁은 틈을 비집고 다닙니다. 드넓은 목초지 한켠에 이렇게 전기차 100여 대가 주차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번호판은 모두 떼어진 상태입니다. 이 전기차는 모 렌터카 업체의 차량인데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목장으로 옮겨졌다는 게 차량 관리인의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100여 대 있고 밑에 또 주차장에 150대 정도 될 겁니다. 지금 분할해서 멈춥니다. 제주 시내 공터에도 전기차 여러 대가 보기 싫게 방치돼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업체에도 수십 대가 있는데 모두 같은 업체 전기차입니다. 차를 지금 내치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망을 사니까 대급도 못 시켜요 지금. 공사는 수입과 몇천만 원 가지는 상태고. 전기차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렌터카 업체는 2016년 할부로 전기차 200대를 샀지만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대출, 세금 등을 내지 못해 차량이 압류됐고 이 과정에서 곳곳에 방치되어 온 겁니다. 당시 전기차 한 대 가격은 약 6천만 원. 한 대당 약 2천만 원씩 4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쓰였지만 정작 제주도와 환경부는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 운행 상황을 전수조사를 좀 해서 지금 현재 등록된 게 한 2천 몇 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지. 해당 렌터카 업체 측은 현재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